y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직선의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자, 4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 자,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면 y는 하고 정돈을 해볼까요? 얘를 넘기면 되는 거니까 4x 플러스 1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죠? 예, 4죠. 자, 이 문제는 기울기가 4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차 함수를 자, fx라고 두고요.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까요? 자, f'x는 ex. 이것이 바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일 때죠? 그렇죠? 4일 때죠? 그럼 x는 2가 되겠고요. x는 2를 원래 함수에 대입해서 y 값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f2는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y 좌표고요. 그러면 점은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하고 점이 잡혔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까요? y 빼기 y 값, 기울기 x 빼기 x 값.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y는 4x, 자, 마이너스 8이었는데 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